엄청나게 좀 더운 날씨인데 햇빛 잘 받는 까만색인데 우리 직원이 한번 누워보고 나올 생각을 안 해. 나올 생각을 안 해. 일하자 일. 안녕하십니까, 길스입니다. 무시동 에어컨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협찬을 한 개 받았어요. 쿨매트입니다. 쿨매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받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차박 하실 때 평탄을 시켜놓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주무셔도 되는데 여름에는 칼이 이렇게 데이면은 찐득찐득해서 대부분 이렇게 뭘 깔고 다니시긴 해요. 물론 무시동 에어컨은 옵션이 있으신 분들 괜찮은데 무시동 에어컨 하려고 하면 인산철도 기본 최소 400에서 못해도 600 정도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무시동 에어컨이 없는 분들 조금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싶어서 마치 업체 대표님 연락 왔고 협찬 안 받아봤습니다. 더워요. 땀 보이죠? 땀. 이왕 협찬해주는 거 멀티시트 사이즈에 딱 맞게 저희가 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펼치면 됩니다. 오, 시원하네요. 오, 어서 시원한데? 이야, 시원합니다. 오, 시원한데요? 지금 온도 측정기 이게 없어서 그랬는데 일단 이 쿨매트를 제가 집에 가져가서 며칠 더 사용을 해보고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고 바로 깔았습니다. 하루 잡았어요. 아, 이 딱 누워보면 찹찹합니다. 소재 자체가 정말 신기하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저께 제가 잠을 자면서 추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옷을 입고 있지만 잘 때는 제가 위에서 옷을 벗고 잤거든요. 살이 여기에 딱 바로 접촉이 되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추운 거예요. 이렇게 돌리니까 더 차분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로 또 탁 오니까 사람이 누우면 여기에 사람 열기가 조금 전해지잖아요. 살짝 이렇게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금세 다시 차가워져요. 제 느낀 결론은 아, 얘가 이래서 선풍기하고 이 쿨매트만 있으면 에어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살이 이렇게 붙었을 때 찐득찐득하거나 이런 현상을 좀 없애줄 수 있겠구나. 딱 하루만 사용해봐도 얘는 딱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차발 가지 않습니까? 완전 별로 시원하지는 않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젖혀서 더 시원한 쪽으로 한번 이렇게 잤다가 잠시 이렇게만 있어도 사람 열기가 있던 이 부분이 다시 바람하고 만나면서 금방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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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누우면 시원해. 이 느낌이 바로 옵니다. 저희 직원도 누워보더니 확실히 시원하다고 하고 피부만 이렇게 딱 닿아봐도 찹찹함이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찹찹함이 확실히 다르고 잘 때도 너무 개운하게 잘 잤어요. 차벌 가가지고 차 안에 깔아놓고 쓰셔도 되겠지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집에서 사용을 해도 정말 괜찮겠구나. 전기세는 좀 아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이즈는 멀티시트를 이제 평탄화 시켰을 때 사이즈입니다. 집에 있는 퀸 사이즈 침대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깔아놓으니까 저희 멀티시트를 평탄화 시켰을 때 정말 넓게 쓸 수 있겠구나.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 냉감실이라고 하는데 이 실이 흰색밖에 안 된대요. 기술적으로 뭐 다른 색상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완전 흰색이거든요. 얘는 회색이 섞인 흰색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쿨매트는 완전 흰색은 아니다. 도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토돌토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침상에 이제 올려서 사용을 해도 얘가 미끌리지 않을 뿐더러 멀티시트라든지 시트 타입의 캠핑카에 올려도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끄림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망에 넣어서 세탁기에 그냥 물빨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조금 수월하겠죠. 두께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천 자체가 흐물흐물한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짱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100% 이제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해가 오고 뭐 품질 보증이 안 되고 이런 제품은 아니다라는 거. 기본 사이즈가 2000에 1500에 나오는데 그 안에서 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쓸어줘. 내 캠핑카는 요러니까 요렇게 해줘. 요렇게 하면은 주문 제작을 해서 발송도 가능하다라는 거. 메리트 있죠. 잡잡함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왜 이제 나왔어? 얘가 무슨 천이라던데? 냉감실이라고 합니다. 차가울 냉, 감촉감에 뭐 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냉감실은 화이트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흰색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선풍기 있죠? 바람이 좀 들어오면 얘가 냉감실하고 바람하고 만나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선풍기를 한번 꼽아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선풍기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가? 제가 이 차 안에 들어온 지가 제법 돼서 그랬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이쪽은 아 여기는 확실히 뜨겁네요. 얘는 좀 확실히 좀 덜하긴 덜하네요. 세상 좋네요. 이런 뭐 온단도 나오고 시트 위에 그냥 일반 이불 위에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유선이 네가 한번 누워볼래? 직원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어때? 확실히 온도가 좀 낮긴 낮다 이게. 시원하네. 시트에 바로 누웠을 때는 어때? 확실히 덥다 이게. 확실히 뜨거워. 됐어, 이제 내려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아보니까 일반 요 시트 위에 누워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움은 조금 덜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색상은 화이트밖에 없습니다. 올여름 캠핑이나 차박 이렇게 하시는 우리 쪽 출고되시는 고객님들, 저희 멀티시트를 이제 많이 출고를 하셨기 때문에 멀티시트 크기에 맞게끔 딱 제작을 해서 재단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얘가 원래 판매가가 15만원인데 지금 벌써 더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한 13만원 정도? 한 2만원 할인해서 드려볼 생각입니다. 뭐 마음 같아서야 이런 캠핑카를 제작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뭐 무시동 에어컨 인산철 배터리도 가득 넣고 말이라고 싶지만, 사실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출고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 올여름을 조금이라도 덜 덥게 지낼 수 있게끔 제가 여기 협찬을 하나 받았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십시오. 앞으로 캠핑카 뿐만 아니라 캠핑용품 이런 거 진짜 좀 좋은 아이템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차 판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왜 이제 나왔어?